모르죠. 저런 친구들 집에서 욱욱 할지. 엄마 진짜 말했잖아요. 무서울 수도 있다고요? 사실 뭐 욱하거나 그런 성격이랑 좀 먼 것 같고 애교가 많이 없어요. 고민인데 또 내 딸 꽃님에서 제가 막내거든요. 네.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? 엄마 자리 아무도 못 채워.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? 아빠도 자기 멋대로 살잖아. 나도 내 멋대로 좀 사는데 안 돼? 내가 포기하면 되니까.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좀 애교도 많이 부리고 이렇게 아 선배님 저 왔어요 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.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. 또 근데 저희 이제 엄마로 나오시는 분이 조민수 선배님이 나오세요. 네. 그 저한테 맨날 나보다 이쁘고 어린 것들은 절로 가 이러면서 네, 저한테 항상 오지 말라고 하면서 또 예.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결국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제 본인이 이쁘다. 그래서 이쁜 것들은 저리 가 그러면 진짜로 저리 가 계세요? 에 저로 가야죠. 이쁘니까 이쁘니까. 아이고야 할 말이 없어. 비영 또 계세요? 정준희 씨. 유나 씨도 비영. 네. 정준희 씨도 비영이요? 유나 씨랑 같이 비영이구나. 갑자기 야 왜 유나랑 엮어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 앞에 이제 예. 팬분이. 네. 시카 언니가 저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주친 적 있어요. 스토커 같은. 네. 무서운 사람. 그 문이 조금 제가 들어오고 나서 한 몇 초 있다 잠기는데 그 사이를 틈타서 쑥 들어오신 거예요. 바로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엘리베이터랑 계단이랑 이제 정면을 이제 마주보고 있거든요. 네. 네. 그분이 들어오시니 계단을 후다닥 올라가시는 거예요. 제가 문을 닫으려다가 열고 계속 찾아봤어요. 그분이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이렇게 빼꼼 쳐다보시는 거예요. 제가 거기다가 저기요 불렀어요.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. 그래서 아니 아 저기요 하고 부른 거 아니고 일로 오라고 불렀다고요? 일로 와봐요. 빨리 와봐. 이렇게 학생이 더 겁먹었겠다. 갑자기 움켜가지고 이제 여기 사시냐고 예. 내려오죠.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. 처음에는 저도 저기요 뭐 이렇게 막 말했었는데 쭈뼛쭈뼛 아 너무 팬이어서 예. 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비영들이 이렇게 욱은 잘하는데 되게 빨리 미안해 하는 게 있어요. 굉장히 생각이 없고 되게 미안해하고 뒤끝이 없어가지고 네. 선배님도 혹시 그러면 자주 욱하세요?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. 저는 예. 지금은 욱이란 거랑 거리가 멀고요. 예. 어렸을 때 좀 많이 욱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1집 데뷔 전에 이제 녹음을 다 끝내고 예. 그때 나이가 이제 19살인데 이제 오락실에 갔어요. 오락실에서 막 놀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애가 친구한테 시비를 막 걸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제 그런 걸 못 참아요. 네. 그래서 웃겠죠. 웃겨갖고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좀 많이 때렸어요. 안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진짜? 그냥 막 욱할 땐 좀 많이 때려요. 많이 때려요. 진짜. 어렸을 때. 오, 진짜 상상이 안 간다. 어떻게 막 때려? 막 때리면서 이제 풀려요. 형아. 어? 때리면서 풀려요, 이게. 이거 중요한 건 때리면서 풀려요? 때려야 풀려요? 그게 중요한 거예요? 때리면서 풀려요? 때리면서. 그건 괜찮은 성격이에요. 네. 때리면서 풀리더라고요. 풀리는데 점점 정신을 차리니까 제 입 상황이 무서워지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그래서 아,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갔어요. 하필이면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변호사셨어요. 아유, 잘못 걸렸다. 어떻게? 제대로 잘못 걸려갖고 이제 그때 이제 검찰청까지 갔어요. 제가 그 나올 나이에 너무 해결이 안 돼서 좀, 그때 제가 데뷔하기 바로 전 1집 나오기 바로 전인데 막 머리도 노랗게 염색이 돼 있었고 길었는데 다 자르고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그 친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한 하루 동안 계속 있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용서를 해주셨어요. 용서를 해주셔서 그렇군요. 어쩌면 데뷔를 못할 수도 있었네요. 데뷔를 못할 뻔했어요. 정말로. 서경석 선배님께서 비영에 대해서 유독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좀 들었거든요. 이윤석 씨도 비영이고 현재 제 아내도 비영이어서 비영을 참 좋아해요. 비영하고 잘 맞아요. 대부분 왜 비영의 단점 중에 지금 욱하는 거 말고 왜 개인주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오히려 깔끔하다고 봅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개인 주변에 도움을 안 줄 뿐이지 피해도 안 주는 거거든요. 깔끔하잖아요. 자기 것만 이렇게 네, 피해를 안 준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. 반응 좀 해줘요, 비영이. 제가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